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통증이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많은 어르신분들부터 뭐 20대 친구들까지 학생들까지 다 겪을 수 있는 무릎 통증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은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부터 말씀 들어볼까요? 네,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상담을 하면서 또는 일상에서 문의를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몇 번째 들어가는 게 무릎 통증이에요. 이렇게 하면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아지면서 무릎 통증 환자가 많아지고 또 이 무릎 통증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고 있지요.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심한 운동 또는 운동 부족 또는 체중 과부하가 원인이 될 수 있고 외상이라든지 근육 부상, 노화 또는 퇴행성 골관절염, 자세 이상이라든지 장부 기능 이상에서 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무릎 통증의 증상이 사진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진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오늘 다룰 수 있는 무릎 통증을 여러 가지지만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겪어봤던, 그러니까 제 무릎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아프다고 할 때 도움을 줬던 이런 부분들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보시다시피 무릎을 외측 무릎으로, 내측으로, 그다음에 하나는 뒤돌아선 모습이지요. 오금. 네. 무릎에 오금의 통증이 있을 때를 조절해 보고 이것이 왜 생기는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 부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네. 그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퇴행성으로 고치지 않으면은 발전될 수 있고 또는 관절 운동이 제한돼 가지고 뭐 신호등을 제대로 못 건넌다든지 또는 발열이 되거나 통증이 있거나 관절 수종이 생기거나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외측과 내측 그리고 또 오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통증 느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무릎 통증이 좀 심하면 퇴행성 뭐 이런 질환도 말씀해주셨지만 걷는 것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좀 완화를 시켜볼까요? 네. 가벼운 경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먼저 생활 속에서 쪼그려 앉기나 엎드려서 뭐 무릎으로 청소를 한다거나 또는 그 무릎에 부담을 주는 행동을 좀 삼가를 해야 되겠고요. 혈행을 개선시켜줘야 되고 그다음에 무릎 운동을 통해서 무릎 운동을 근육을 강화시켜주면 좋은데 허벅지 앞근육이나 대퇴사두근 등을 강화시켜주고 그다음에 자식 생활보다는 의자에 앉는 생활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육을 이제 강화하면 무릎 통증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운동으로 좀 근육을 강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네, 그림에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그 걷기 운동. 이렇게 발지압판 위에서 걸으면은 네. 그 근육뿐만 아니고 장단지 근육과 그다음에 온몸의 혈액을 순환시켜주는 저런 일반 우리가 길을 걸어도 산길을 걸어도 좋은데 이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날씨가 궂을 때는 밖에 나가서 걷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림에 보이듯이 저런 발지압판을 걸어주거나 발지압판 위에서 걷거나 또는 다리를 올렸다 폈다 하는 운동인데 저렇게 하면 대퇴사두근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데 저런 기구가 없다면은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오르내리는 운동을 많이 해주는 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